자, 넬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넬장 과연 어떻게 볼까요? 예, 팀장님. 내일은 뭐 어쨌든 수급은 어쨌든 정상화가 될 것이고, 뭐 오늘 더 좋았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 빠질 거고, 나빴다면 그거는 또 다시 한번 되돌릴 거고. 이런 부분 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유로존 산업 생산이 발표가 있는데 네. 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긴 했지만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유로화는 강세.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일 강세. 좋겠죠. 그다음에 오늘 국제유가와 관련돼서 코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 이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엊그저께 EIA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국제유가의 수요 증가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어저께 또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원유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은 4% 넘게 급락을 했죠. 맞아요. 많이 말했어요. 만약에 오늘 오펙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오펙의 원유 생산량, 공급량 자체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여기 때문에 또 반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국제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또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적으로 트럼프 트위터를 보고 막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막 변화하고 막 움직이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게 너무 전 스트레스 사실 쌓이죠? 깝깝해요.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만약에 그 스마트폰 가지고 트위터를 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거나 뭐막 그럴리고 하면 사고 나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들입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만, 주식할 때는 기업 이익만. 기업 이익 추정치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재차 올라서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노이즈 때문에 막 시장이 변동성을 보인다. 그럴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쪽 찾아봐야죠. 그때는 채널K를 항상 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6월달 G20 정상회담 협상 안에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휴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닥은 2000포인트로 확인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보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걸 뭘 가지고 올라갈 거냐. 지난 OECD 경제 선행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턴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그걸 계산을 해보면 평균 10개월 정도 이후에 턴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3분기 때, 7, 8월 달 정도 되면 반등을 주는. 그래서 7, 8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는 아무리 뭐 무역 분쟁 이슈가 물론 이제 격화돼 가지고 막 서로 취급하고 싸움하는 그런 모습만 안 보인다라면 어느 정도 이런 노이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시장은 외면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러든가 말든가 거의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기 선행 지수의 힘을 보시면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차익률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뭐 무역 분쟁 이슈가 뭐 어떻게 됐고 이런 보도 같은 거다 필요 없고 이제는 실적만. 실적만 보시면서 관망세로 좀 유지를 하면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